저희도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야, 줘! 누가 그래, 이 자식아, 누가! 이제 말라고, 신나가와! 야! 살벌하게 대치 중인 군인과 학생들. 그렇게 서로를 밀고 막아내던 중. 하늘에서 거대한 구체가 떨어지고 그곳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더클랩! 이곳은 1년째 정체불명의 구체가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송. 그러거나 말거나 각자의 방식대로 마지막 10대 생활을 보내는 주인공들. 아이씨 깜짝이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올해 수시는 취소될 것 같아. 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드기,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24세까지의 성인 남녀 전원 그리고 고3 학생까지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사훈련 동의서거든. 집에 가서 부모님 보여드려. 참여할 사람은 꼭 사인 받아오고. 국방부 장관의 국가 총동원령이 선포되어 고3 수험생도 동원령이 떨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 사실 저 때가 전투력이 제일 높긴 해.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달 전. 아씨, 땅덩어리도 넓은데 왜 우리 작전 지역이 떨어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진짜.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떨어졌답니다. 좋냐? 최초라? 죄송합니다. 세계 최초로 떨어진 구체. 그리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군대가 파견된 상황. 야, 그거 좀 줘봐. 어? 이 새끼 봐라. 달란내고 덥석 줘? 그것도 소총을? 야, 옌병이다 진짜. 이게 지칩니다. 압도적인 별님의 힘으로 상부 지침을 거봉에게 하사했지만 거봉에 흠집 하나 줄 수 없었고. 야! 판자전 가져와봐! 부르셨습니까?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다 멀쩡해? 그러게 말입니다. 뭐 아무튼 군사훈련을 받으면 대입가산점을 준다는 너무나 학생친화적인 정책에 처음엔 당황하게 되지만 경쟁사회의 가산점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지금껏 몇 년을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했던 거 잊지 말아야지. 이에 학생들은 설마 위험하겠냐는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입대를 결심하게 됩니다. 야, 새끼야. 뭐야 이건? 뚝배기. 뚝배기. 규모, 신속하게 짐 정리 마치고 운동장에서 개인 허기 지급이 있을 테니까 정확히 30분 후에 집합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니니. 와, 야, 이게 애기들이라 봐주는 거지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각자 개인 확인을 수여받고 긴장하기도 그저 게임이라 생각하고 신나하기도 하는 학생들. 이거 깨끗한 총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총 원래 남들이 다 쓰던 거야. 아마 내려와. 야, 니들 그만하고 집합하라고 빨리. 집합! 당나라 군대 뺨치는 모습에 보다 못한 소대장이 직접 정신교육에 돌입해보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확인은 전투시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저기 축구골대 보이지? 선착순 3명. 뛰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단체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듯한 친구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어림도 없지. 나만 아니면 돼.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학생들. 얘들아, 총 이리 줘. 아무데나 놓지 말고. 진짜. 야,
너네 선착순 또 하고 싶어? 이전과는 달리 기본적인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날 저녁. 야 치마 비쳤어. 뭐야 봐. 왜? 불. 야. 몰래 가져온 스마트폰으로 군인들이 동물원의 동물을 사살하는 영상을 보게 된 주인공들. 전쟁이 나기 전에 말이야, 정부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처리하는 거야. 왜? 굶주린채 탈출하면 사람들을 잡아먹으니까. 덕중이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머신건 퍼레이드 마치라고 애니메이션. 저기 권이라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망했어요. 아이 새끼가. 뭐야? 뭔가? 둘 다 따라 나와. 그렇게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서로 디스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일하와 영훈. 야, 애들이 다 너 재수없게 생각하는 거 알아? 이 찐따 새끼야? 일진놀이하는 너만 하겠냐? 너희 집은 좋겠다. 집에 쓰레기가 줄어서. 이 씨발 진짜. 야.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러 온 치열이 싸움을 가까스로 막는 듯했으나. 와, 이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아, 저 새끼 때문에 핸드폰 뺏겨서. 아, 이거 팔로 존나 올릴 수 있었는데. 맞아, 구독자 많은 게 깡패요. 밤사이 떨어진 구체에 사령부는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 아직 제식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지만 당장 오늘 내일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 빨리 나와! 왼손 총기 파지!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같이 피나고 알맥이고 이가 갈릴 때까지 한다는 PRI도 죽어라 하고 앞에 봐. 그놈의 바둑돌도 올려보고 격발 총기분의 조립을 손가락 다 까질 때까지 한 결과 어느 정도는 군인이 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0.사격 훈련이 있는 날. 오랜만에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에 들뜬 아이들. 하지만 뭐야, 길거리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오랜만에 본 학교 밖 풍경은 그들의 기억과는 다른 죽은 도시의 모습이었지요. 와, 누가 보면 세상이 망한 줄 알겠다. 오, 씨. 0.사격 개시. 사격 개시! 첫 사격의 떨림이 지나고 표적지 발표의 시간. 3번 훈련병 세 발 줬는데 왜 구멍이 하나지? 아, 저희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세 발 모두 가운데 명중시켰습니다. 엎드려. 응, 엎드려. 누가 지금 구멍 뚫지? 12번 훈련병 왕태만. 엎드려. 넌 구멍이 8개야. 무슨 태양계야? 8번 훈련병 포함 엽서로 전부 엎드려. 죄다 엎드리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4번 훈련병 김유정. 15번 훈련병 이나라. 세 발 모두 정중앙. 복귀 중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소대장. 앞에 봐. 아, 똑바로. 이 소대 정지. 정지. 잠시 제자리 휴식을 지시하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데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는 보이지 않던 흔적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요. 디우탄 확인. 이럴 때 꼭 하지 말란 것만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태만과 희라.
저기요.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편의점에서 무지성으로 먹방과 서리를 하며 행복해하던 그때. 야, 돈도 있어. 이건 좀 그렇지? 아, 너무 까비고. 오케이. 한편 태만과 휘락이 사라진 걸 눈치챈 선생님은 부소대장에게 이를 알리고. 쌤, 그 아까 편의점 어쩌고 하던데. 뭐? 하긴 뭐 학교에 PX가 없는 거로 가겠어. 그 시각 주변 수색을 하던 소대장이래. 구체가 떨어졌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지만 정작 구체는 보이지 않고 한참 사라진 친구를 찾던 와중 떨어진 총을 발견한 유정. 누가 개인 화기를 이렇게 주면 혼 나지 이제. 집어든 것은 총뿐만이 아니었지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선생님이 앞장서 거리를 살펴보는데. 애들아, 도망쳐! 소대장과 조교가 기적적으로 구해내지만 뿔뿔이 흩어진 다른 학생들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과연 이 아비규환의 세상에서 학생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체와 그 속에서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괴물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과 후 전쟁 활동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재되었던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 원작 드라마로, 원작 연재 당시에도 고3 수험 생활과 대입을 위한 학도병 활동, 독특한 괴생물체의 설정으로 주목을 한가득 받았던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또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연재 도중에 성인용으로 넘어갔는데도 그 치열한 네이버 웹툰 상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던 레전드다 이 말이야. 제가 또 이거 2013년 한참 연재했을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또 실사화된다니까 괜히 감개무량하고 그러네. 또 방과 후 전쟁 활동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 방영되며 파트 1은 3월 31일 공개되었고 파트 2는 4월 중 공개 예정입니다.
짜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여태까지 두클리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은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건 시실 코너 졸고는 시네마 액션 날로우 커맥 캐러 호라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 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 아직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 내 새끼